아, 내가 말을 타는 건지 파리를 타는 건지. 저식이. 두 번째 노래 갈 건데 조금 더 신나는 곡입니다. 자, 허이스트도가 도슨 인저 허이루유. 이 노래 땡슈도 없어요. 날 버티다 평생도 남자시. 사랑의 노래 추는 건 브레이크 않는 거. 사랑의 노래 추는 건 브레이크. 사랑의 노래 추는 건 브레이크. 사랑의 노래 추는 건 브레이크. 이제 마지막 노래를 들려드리고 저는 내려갈게요. 자, 또 음악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기타로 직접 라이브로 할게요. 저기 기타로 라이브로 할게요. 탭을 차도 그만끼고 어디든 가. 아멘. 반갑습니다. 서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중입니다. 예, 아, 오늘 저 공연을 한 곡 해야 돼요. 자, 오늘 미닉 덕스트 익스타. 아, 근데 보다시피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라이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드럼 치시는 분 있어요? 자, 베이스, 베이스, 피아노. 하나, 슬로우, 슬로우, 모어 슬로우. G 마이너. 야. 커피 파티는 잘 몰라도 주가수 조슈 리듬 속였으니 나도 난 뒤죽 편죽 이거 같아도 나는 예술을 입체로 그리는 조금 피카소. 제가 결혼을 준비할 때였어요. 엄청나게 싸우고 우리 엄마 집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엄마 집에 의자가 있었는데 산다 됐어? 그 의자 밑에 똥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요해. 이게 뭐지? 이게 요해. 이게 뭐지? 이게 이게 진짜 똥인가? 왜 집에 똥이 있지? 근데 개똥은 아니에요. 우리 집 개가 이만한데 어떻게 개똥이 이만해요? 사람 똥도 아닙니다. 사람 똥은요 싸면 쓰러집니다. 자, 드리 찡긋 깔아드리기 모두 엄청나다 엄청. 근데 똥이 서 있어요. 누구 말씀하는 거? 의자에 기대 있습니다. 그게 누구한테 주물 산중에 드셨으면. 그때 우리 엄마가 부엌에서 나옵니다. 그거 네 조카가 갖고 놀던 거야. 내 조카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삼촌, 그거 내가 만든 거야. 알고 보니까 찰흙이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기다란 빵에 감자를 올린 모양이었어요. 저는 조카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자기가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만들었냐고. 그치, 야, 유혹이 있으니. 말을 못하는 겁니다. 너는 쓰레기를 만든 거야. 삼촌이 이거 갖다 버릴 거야. 애가 울기 시작했어요. 삼촌 내려놔. 그거 쓰레기 아니고 내가 만든 거야. 저는 얘기했습니다. 넌 쓰레기를 만든 거야. 우리 조카가 얘기하기를 똑바로 얘기하면 돌려줄 거야? 알았어, 돌려줄게. 뭘 만들었는지 말해봐. 내 조카가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나 되겠지? 동그란 감자에 뺄셈 표시, 마이너스 표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멍이 두 개 있는데 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기둥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그게 사람의 다리라고 했습니다. 전 너무 놀랬습니다. 몸통이 없이 머리에 다리가 달려있어요. 다시 말했습니다. 너 쓰레기를 만든 거야. 삼촌, 그거 똑바로 얘기해줄게. 사실은 삼촌을 만든 거야. 야, 근데 대리기 있지만 누나 가까이 있자. 가까이에서 보니까 아닌가요? 또 다시 진짜 납니다. 비웨스. 저는 뭔가를 알게 됐어요. 그냥 봤을 때 쓰레기였는데 만든 자에게 듣고 보니까 나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모습으로 지어진 이유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헌터 원터스에게 주려진. 할렐루야. 아멘. 전 제가 칼이라고 생각했어요. 휘둘러지면 사람들이 다칩니다.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사탄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바꿔주지 않았어요. 제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칼은 그대로 칼입니다. 그러나
반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 죽이고 의사 손에 들리면 사람 살립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들의 악한 역사가 하나님과 연합되면 세상을 살리는 약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이 하나님에게서 강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버려야 할 단점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조용히 손을 듭니다. 자, 하이퓨스트 하이마나가 손탈로도 빼가는 분들 따라오고 여러분들의 약점 있는 분들 손 듭니다. 진심으로 그 단점이 강점이 되기를 원한 분들 있습니까?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들 나오십시오. 이 중에 목사님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의 약점이 당신의 강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시간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믿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